와이튼 라디오의 신유리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일상 속 사건 사고부터 정치 현안까지 이 법적으로 당당하게 따져보는 코너죠.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세요? 저는 받습니다. 예. 네, 저도 받습니다. 예, 두 분 다 아주 사회생활 하시는 아주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 지역번호 02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실 잘 안 받으실 텐데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17일까지 좀 받아주십시오. 이게 청취율 조사 전화일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다 그러면 끊어버리시면 돼요. 아이고 이게 저희 같은 법자를 잡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 이러고 그냥 끊어버리시면 되는 거고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정치율 조사 전화 받으셔서 어제 뭐 들으셨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도움을 부탁드리겠고요.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를 또 17일까지 보내주시면 17일 이후에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 행사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문자 보내셔도 안 됩니다. 아, 아쉽네요. 너 뭐 아쉽게까지야. 너 참. 예. 우리 피디님이 사주신대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 문제인데 오늘 이제 총파업 돌입을 했죠. 네. 예. 우선 보건의료 노조가 어떤 노조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 가입된 노조인데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 노조입니다. 의사도 일부 가입돼 있지만 무엇보다도 간호사가 주축인 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 노조 산하 145개 의료기관에 4만 5천 명이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뿐만 아니라 집회도 실시했는데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1만 7천 명이 운집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광화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일찍부터 출동해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시위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사실 여기서 오늘 시위가 이루어지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집회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정오에 다시 광화문을 갔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내일 14일에도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네 곳 거점 지역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병원도 좀 차질이 생기는 병원이 많죠. 그런데 제가 이건 서울대 병원은 아마 차질이 없을 거예요. 네, 거기는 네. 민주노총 가입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네. 아산 병원도 뭐 없다고 그러고 삼성 병원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또 좀 우연히 아산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던 건데 좀 원래 대형 병원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불편함이 초래되는 걸 제가 보진 못했고 기사도 챙겨봤더니 이런 대형 병원에서 이제 관련한 기사는 그렇더라고요. 대란 없지만 곳곳 혼선. 아마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파업에 참가한 인원이요. 이 전국 보건의료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한 8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정상 그리고 뭐 이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바로 이게 대형 병원에서는 뭐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지만 소형 병원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업 총 참가하기로 했던 인원이 한 6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30% 정도는 아예 파업을 못하는 의료 영역에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뭐 산모실 같은 경우. 그래서 30% 정도가 빠지면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이번에 파업에 동참하겠다라고 했는데 곳곳에 뭐 혼선은 크게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불편도 초래됐다라고 해서 일부 환자분들은 굉장히 좀 항의를 했다라고도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수술을 뭐 미루는 병원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중한 환자들 수술을 미루는 병원은 좀 소수에 그쳤던 것 같고 경증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원을 안내한다거나 외래 진료 같은 건 가급적 좀 최소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혼선은 오늘 병원에서 곳곳에서 빚어졌다고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파업을 보면서 뭐를 연상했냐면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를 생각을 했어요. 아, 왜 그러냐면 간호사분들이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도 주축이 되는 보건의료 전국 보건의료 노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간호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이 뭐죠?
이 간호사법 제정 그거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우리가 이거 법만 이렇게 안 하는 뿐이지 처우 개선 막 해주겠다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배신감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도 그와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건의료 노조가 주장하는 사안들이 간호법 제정 당시에 간호사 단체가 주장한 내용들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이죠. 제2의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힘겨루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충분히 그와 같은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은 이 보건의료 노조는 의료 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 의료, 공공 의료 붕괴 상황을 맞아 정부와 사측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21년에 노사정 특히 노조와 정부가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면서 아마 그 5시간 이후에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총파업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파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 9.2 노정 합의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안 세 가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입니다. 현재 병원비보다도 간병비가 더 많이 들어서 이 간병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간병인이 굳이 없어도 되는 통합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둘째는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달라. 즉 간호사들이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 아예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적어도 1인당 5명의 환자만 돌볼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해달라는 요구가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을 확대해달라. 코로나19 시기에 간호사도 많은 고생을 했고 이 감염병 전담병원이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더 충분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세 번째 요구입니다. 기타 다른 요구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요구가 가장 주요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네. 이게요.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를 당시에 보면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의사들의 좀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오늘 파업하는 보건의료 노조에 속해 있는 직종들은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일선에서 일만 하면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의사들한테는 좀 모든 면에 있어서 목소리가 밀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부도 이 사회적 약자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해소되기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주축은 그러니까 한 5가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게 제일 큰 거더라고요. 아, 그거는 말이에요. 월급을 많이 주면은 다 와서 해요. 근데 사실 간호사 월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 고된 그거에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파업을 예고했던 그 시점에 사실 재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게 다시 재현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파업에 돌입하진 않고 이제 예고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그때도 합의했던 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인력 충원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5월부터 왜 우리가 파업을 철회할 때 2년 전에 그 이슈 그대로인데 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느냐. 근데 일각에선 그런 의문도 제기를 합니다. 2년 전에는 코로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 상황이었죠. 의료 인력들이 당연히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사안 아니냐. 여기에 대한 보건의료 노조의 대답을 들어봤더니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코로나 국면일 때 더 심화됐는데 이게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게 본인들의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가지로 좀 들어가 보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반인들이 간병인을 들이게 되면 월 한 3,400. 까지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게 낫다. 내가 간병을 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이런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들 입원 병수 중에 한 30%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대요. 이 말인 즉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환자를 24시간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정말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국민 건강권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또 안착이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인력을 또 충원하겠죠. 그러니까 직역에 또 플러스되는 요인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것과 연달아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했을 때 의사협회 의협과 상당히 좀 마찰이 있었죠. 그런데 간호사들은 지금 파업 중에 요인 중에 하나로 의사 정원 충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간호사 업무와는 또 무관해 보이기도 하는데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를테면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당뇨 체크를 한달지 혈당 체크를 한달지 이런 부분도 불법 의료 행위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일상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뭐 당뇨병이나 이런 질환을 계속 앓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간호사가 처방전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약을 드시는 거니까 약만 타러 병원에 오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의료법 체계로는 다 불법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의사를 충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이번에 반영돼 있는데 일단 이 이견을 좁히는 게 과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 충원 문제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협상 파트너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이게 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보건복지부도 있겠지만 교육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네. 이게 전부 유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사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보건의료 노조가 주장하는 기본 방향은 공감하고 있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속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고. 아 근데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왜 얘기를 해? 돈이 없으면 처음부터 돈이 없다 그래야죠. 기본적인 근로조건 개선 문제는 사측과 협상하여야 할 문제이지 예. 이를 두고 불법 파업을 하는 것 자체는 정부 정책 결정을 탓하는 취지라 파업 자체가 불법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특히나 민주노총의 파업에 발맞춰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가담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투쟁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정부는 나름대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정부가 이미 지난 4월에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다. 예. 그렇지만 일시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장 간호사 1만 8천 명을 늘려야 하는데 예. 한 번에 못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보건의료 인력 확충 즉 간호사 확충해달라는 요구도 그 방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역시 단기간에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도 나름 충분히 지원을 해줬다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 속도에 관련된 문제고 보건의료 노조는 사측 즉 병원은 정부 핑계를 대고 있고 정부는 이렇다 할 이행 계획을 수립한 뒤에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정권 들어서는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측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 평행선이 매듭지어질지 지금 정부는 당장 필수 의료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1주, 2주, 한 달간 이 파업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암 환자 등 중증 의료 환자에 대한 질병 치료 서비스는 붕괴되고 말 것이거든요. 정부가 넉넉히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거든요. 국립암센터가 지금 그렇잖아요. 당장 네. 진료 자체 내지는 수술 자체를 미루고 있거나 지금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도 너네 요구를 우리가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으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방관만 해둘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이 그 저 의사 수 늘리는 거 네. 이거는 사실 의협에서는 이거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 굉장히 세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늘어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지만 이 소위 말해서 기득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냐라는 시각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뭐 네. 뭐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부는 한마디 아니에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네. 업무 복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을 내렸어요. 이거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이다. 산하 이 보건의료 노조에. 근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필수 유지 인력이 있어야 되는 곳에서는 파업은 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본인들 이게 19년 만에 파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은 의대 정원을 증대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거기에 반대하면서 또 한번 파업을 했던 적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의료 현장을 지켰던 게 이제 본인들이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좀 과도하게 뭐 입원 환자나 어떤 외래 환자 그리고 수술을 좀 지연하는 부분은 뭔가 파업에 뭔가 장애를 초래하려고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지난 5월부터 정부와의 교섭 그리고 협상은 상당히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정확하거든요. 정부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겠다. 다만 시간과 돈의 문제라고 하는데 시간과 돈의 문제를 걸기 시작하면 사실상을 하지 않겠다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2년 전에 파업을 철회했던 또 전례가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한 발 도 나가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어쨌든 파업이라는 이 대안 뭐 19년 만에 파업이라고 하니까요. 그 선택을 한 건데 일단 인력 충원은 간호법 제정도 이게 다 뭐 사실상 무산되고 했던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 의사와 또 다른 의료 직역을 뭐 달래기 내지는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시간 문제다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끝내고 말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파업이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파업을 하는데 뭐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든지 네. 통일을 얘기한다든지 대북 정책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건 정치 파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의료 노조는 그런 식의 언급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전면적으로 그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지는 않은데 네. 정부는 파업 시기뿐만 아니라 이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를 넘어선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부에 반대하는 정책 투쟁을 넘어선 정치 파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각이 유지되고 있는 한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될 텐데. 복귀 안 하면 형사처벌 당한다 이거죠. 이 복귀하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으로서 면허 등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거든요. 그와 같은 카드는 마지막에 꺼내드려야 할 것 같고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 결정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모습은 다소 안 내비친 것도 사실이라서 결국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도 나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